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화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나서시는 분들은 옷을 단단히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눈이 내린 가운데 강한 추위까지 이어지면서 얼어붙은 출근길 안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서해안과 전남 내륙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한 눈은 밤사이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아침 6시 기준으로 영광 4cm, 장성과 무안 1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내리면서 아침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보성 영하 7.7도를 최저로, 광주 영하 2.8도, 목포 영하 1.6도 등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이 영하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이면도로와 인도가 얼어붙어 출근길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영상 2도에서 영상 5도 분포에 그치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눈은 오전에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오후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잠깐 낮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요. 그리고 다시 오늘 오후에 내려서 오늘 밤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계속된 뒤 낮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